여러분들, 저는요, 지금 법사위 국감이, 이 민주당 법사위 국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감이 감사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쵸? 그 감사원의 유병호 문자. 법사위에서는 김건희를 다뤄야 되거든, 원래? 난 이건 의도적으로 유병호는 문자를 흘렸다고 생각해. 내 생각은. 유병호가 그 문자를 걸릴 리가 없거든. 안 그래? 유병호가 그 문자를 그렇게 걸릴 리가 없거든. 그것도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는 애가 뒤에 기자인 거 뻔히 안돼그 문자를 그것도 국감을 앞두고 문자를 굳이 걸려서 왜 감사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를 보좌하는 역할이다. 나는 그 말이 떠나지가 않더라고. 감사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그 얘기를 감사원장이 했거든. 근데 국감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자를 걸려요. 그러면서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 표적 감사 아니냐. 이게 사실 이거는 예고돼 있던 거거든요. 몇달 전부터 이 서해상 공무원 이거 사실 법사위에서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 조작이랑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어. 김건희가 사라졌어. 그렇지 않아요? 감사원의 하청 감사냐 아니냐 이거 갖고만 싸우지. 법사위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랑 엄청난 것들을 파헤쳐야 되는데 뭔가 이상해. 법사위에서 유병호만 남고 감사원만 남고 김건희가 사라졌어. 그치. 민주당이 함정에 걸린 것 같아. 이런 놈들인 줄 알고 있었거든, 감사원은. 감사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면서 망발을 했던 인간인데, 저는 뭔가 이상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찝찝하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으로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감사원 하청감사,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문체부에서 갑자기 그 윤석열차로 가고 처음에 국감 시작이 윤석열차로 시작해갖고 문체부가 굳이 오버하지 않아도 됐거든. 윤석열차로 시작해갖고 감사원이 등장하고 이상해. 이번 국감이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대통령실의 비선 실세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그리고 오폭된 낙탄 사고가 나고 뭔가 사고가 막 터져.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벗어나서 계속 가. 이렇게 쭉 갈라 그랬는데 여기도 불났으니까 불난 구경하고 쭉 가려고 해서 여기서 불난 구경. 자꾸 시선이 흐트러져.
뭔가 찝찝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